우리 장간의 고장은 특별한 비법이 있다네. 무슨 비법이요? 안 가르쳐주지.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곱창이 먹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곱창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없어 못 먹습니다. 쫄깃한 식감의 곱창은 애주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안주이기도 하며 돼지곱창이 아닌 소곱창 같은 경우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음식이죠. 오늘 소개할 곱은 이왕 곱창 드시는 거 제대로 곱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곳의 어마무시한 곱의 양 때문에 곱창 매니아들 사이에서 최고의 곱창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년 전부터 소고기 전문가가 이곳을 꼭 가보자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곱창이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한 저에겐 확 구매가 당기지 않아 지금에서야 방문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마포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400m 정도이고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가까운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1시간 3,000원에 주차 이용료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편이라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정신건강과 지각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가장 가까운 유료 주차장에서도 200m 정도는 걸어야 오늘 소개해드릴 장간의 곱창집이 나오는데요. 입구부터 진한 노포 감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부는 아담한 사이즈의 동네 식당의 분위기였고 바닥에서 느껴지는 기름기가 이미 맛집이란 인증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가격은 다른 곳보다는 확실히 비싼 편에 속했고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곱창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메뉴판 옆으로는 알림판이 있었는데요. 2020년 10월 6일부터 3,000원이 인상되면서 지금의 가격이 형성되었고 그날그날 공사한 곱창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기본차는 쌈장, 간천엽, 식빵과 고추 마늘, 고추 양념장과 소금, 정력에 좋은 부추. 내가 고전하지! 곱창의 신선함을 엿볼 수 있는 간천엽의 맛은 과연 어떤지.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신선해 보이는 천엽은? 보시는 것처럼 신선하면서도 식감도 좋았고 여긴 다른 집과는 다르게 천엽에 달려있는 위장을 같이 내어주시는데요. 생으로는 처음 먹어봤는데 쫄깃한 식감과 고소함이 입맛을 돋궈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오늘의 메인인 곱창이 나왔는데요. 곱창은 약간 초벌이 되어져 나오고 나머지 부위들은 생으로 나와 익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곱창이 익어가기 시작하면 사장님이 직접 내장 손질을 집도하시는데 이때 부위의 설명과 곱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손님들에게 제대로 어필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조상님들은 영물이다. 영물. 영물이다. 곱창에 대한 사장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다른 곳이랑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내 스타일로 해요. 뭐 유명한 식당이고 유명한 집이라고 보셨으면은 좀 많이 그 신난다 하실 텐데. 나는 내 스타일로 해요. 와, 되게 보기 힘든 비주얼인데. 이거 뭘 것 같아요? 어, 그건 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얘는 뭐냐? 네. 달라지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네. 다른 데 가시면은 이 주름. 네. 주름 바깥쪽이고. 네. 이렇게 무한정으로 있는 대창이에요, 대창. 이렇게 뒤집어도 하기도 하고. 네. 대창은 안에 있는 그 기름을 다 빼는. 네. 얘가 익으면은. 네. 네? 네. 이렇게 얇으면은 익으면은. 네. 식감은 좀 딱딱할 거예요. 네. 근데 맛있어요. 저렇게. 근데 죄송한데 네. 기름이 더 붙어 있잖아,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은 저거 더 부드럽고 더 고소해. 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비웠어, 이렇게. 근데 누군지 알아? 에? 나 이 개새끼 엄마 다 했어! 네,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집 되게 좋아하잖아. 사장님의 구심이 강하잖아. 자기만의 그 음식 세계 철학이 확실하게 있는 이런 집은 맛없을 수는 없어. 평소에 곱창을 먹고 싶어도 기름기가 많이 가득한 음식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면 여기 자주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기름이 더 있으면 맛있긴 맛있어. 기름기나 그런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그거가 살찌는 결정적인. 요거 좀 먹어도 되지 않아? 아, 영통은 먹어도 된다 그랬다. 영통 먹자. 그래. 드디어 첫 점. 식감이 좋아. 식감이? 어. 소주를 안 시킬 수 없나? 짜란.
아, 그리고 곱창이 다 익어갈 때쯤 곱창에 붙어있는 지방들을 일일이 다 제거를 해주시는데요. 곱창에 굽는 자리도 선점을 해주시기에 이걸 건드리면 부심 강한 사장님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살짝만 데쳐야 돼. 네. 많이 데치면은 고추 즐깁니다. 네. 그리고 선수 정성스레 구운 곱창을 한 점씩 놔주시는데요. 왠지 해병대 캠프로 온 것 같은 기분은 저만 그런지 이런 점은 호불호가 나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워진 곱창 어디서든 쉽게 먹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다. 이거 봐. 이거 봐. 짠. 짠.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 이건 맛 없을 수가 없다. 안에 콕 봐봐. 맛있겠지. 진짜. 아, 이렇게 들어있다고? 곱창을 씹으면 고기 크림처럼 쭉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이름난 곱창집들 많이 가봤지만 이 정도의 퀄은 처음이었고요. 유명한데 이유가 있다. 그렇지. 이거 내가 못 먹는 건데 먹어볼게요. 맛있지? 뭐야? 이게 원래 그 해장국에 들어가는 밀이라고 그래. 맛있어. 아니 이거 곱창을 더 시켜도 되겠는데? 아까 먹었을 때 좀 약간 그리웠을 때 먹어가지고 먹어볼게. 어때요 이제? 약간 돼지 껍데기 먹는 느낌? 완전 술안주. 제 입맛엔 수명이 좀 줄어들더라도 대창의 지방을 포기하진 못할 것 같고요. 곱의 풍미를 더욱 짙게 느끼시려면 이렇게 드셔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이가 없네, 개식. 곱창 1인분을 추가 주문을 해봤는데요. 추가를 했을 때 더 많게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겠죠? 두 번째도 역시 사장님이 오셔서 다 손질을 해주시고요. 확실히 다른 곳의 곱창보다는 담백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느끼함 없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격대는 어떤 것 같아요? 적당한 거 맞아. 굉장히 고퀄이잖아. 이 정도 퀄리티 곱창 하는 데는 다 가격이 곱창집의 국룰인 볶음밥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다 볶아진 볶음밥의 맛은 과연 어떻게? 볶음밥을 나름 와, 아 이게 원래 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볶음밥은 약간 심심한 편이었지만 먹을수록 맛에 각인이 되는 적당한 감칠맛을 가진 볶음밥이었고요. 와, 이거 된장인데 뭐 안 들어갔어. 야채만. 가려고 했는데 이거 맛보고 소주 한 잔 더요 이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그리고 작은 특팩이도 아니고 서비스인데 이렇게 큰 데다가 세상에. 아이고. 마무리로 주신 된장찌개가 정말 악군이었는데요. 시원한 것 감칠맛이 무슨 해장국의 느낌이 나면서 된장찌개에 소주를 먹고 싶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곱창 3인분에 소주 한 병, 볶음밥까지 총 128,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맛도 진짜 베스트였지만 그 사장님의 이런 어떤 철학 있잖아, 마인드? 또 존경심이 생기는 분. 자, 오늘은 위대한 곱창 철학이 있는 장관의 곱창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의 담백한 곱창은 지금까지 먹어본 곱창들 중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었고 솔직히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면 충분히 1인분 40,000원이란 가격을 내고 곱창을 먹는다면 이곳을 방문할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